지난해 말 민관대책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 같았던 양평공사 사태가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책위가 요청한 예산 전액을 의회가 삭감한 것인데요. 대책위의 앞으로 활동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정동균 양평군수가 적자에 허덕이는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양평공사 사태 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원회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민간대책위원회는 세계 분과에 대한 활동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료와 공론화장 개최 비용 등 2,9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하면서 시민사회의 비난이 커졌습니다. 근거 없는 위원회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활동 자체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이 진행 중인 양평공사 공단 전환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도 민간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는 등 대책위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군의회는 용역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양평공사를 둘러싼 활동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양평공사 공단 전환을 위한 타당성 검토잖아요. 그러면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기준을 정하고 시행을 하시는군요. 실제로 용역 중간 보고에서는 기존 공사의 업무를 오히려 확대하고 조직을 키우는 등 공단 전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용역을 담당한 연구원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 외에도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수익이 나는 주차장의 관리 등을 공단에서 맡아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공공분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건지 민간분야를 뛰어내서 기존 내 고유적으로 할 부분만 우리가 행정서비스 부분만 가지고 와야 될 건지 이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양평군은 공단 전환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최종 용역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민간대책위원회는 과거사 청산과 공론화를 위해선 예산이 필요한 만큼 열린 의회를 통해 군의회와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